안녕하세요. 진무아 분양 TV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송림동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32평형에 굉장히 거실이 잘 빠진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주차장이고요. 주차는 1대1로 주차할 수 있게끔 시공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램프로 올라갈 수 있게끔 주차장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바닥 폴리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3칸, 키 큰 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전신 거울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도 보이고요. 내부 바닥은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정남향집인데요. 굉장히 조망과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실 폭은 3m80이 나오고 있고요.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소파는 6인용까지 배치할 정도의 넉넉한 길이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라 해가 들지 않는데요. 평상시에는 해가 굉장히 잘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망이 좋은데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상부 쿡탑 잘 시공이 되어 있고 싱크볼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양민형 냉장고 두 대에 충분히 배치 가능합니다. 안방 사이즈도 상당히 좋은데요. 안방 사이즈 3m35, 3m67이 나오고 있네요. 길이감이 상당히 좋고요. 안쪽에 파우더실이 있습니다. 시스템 옷장 구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안쪽으로 부부 욕실이 있는데요. 부부 욕실 안에서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있고요. 변기와 세면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폭 2m40, 2m60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 옷장 넣으시면 딱 맞겠습니다. 창문향은 정남향으로 나 있네요. 중간방인데요. 중간방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3m40 나오고 있고요. 세로폭 2m80 나오고 있네요.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요. 침대, 책상, 옷장 넣고도 사이즈가 남습니다. 안쪽에 다용도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 향은 창문 향은 동향으로 나 있네요. 메인 화장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양변기와 세면대, 젠다이 선반, 대형 수납장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시공되어 있고
샤워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도원역 500m 떨어져 있고요. 정남향에 조망과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6인용 소파까지 배치할 정도의 넉넉한 길이를 보이고 있는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